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2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피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 라디오 시즌2는 무기한 무관객으로 진행됩니다. 안전선을 넘어 스튜디오 바깥에서 내부를 촬영하거나 구경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NC 유니버스 어플리케이션이나 MBC 라디오를 통해 시청 및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지침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돌 유니버스를 누비는 떡밥 탐사대 아이돌 라디오 시즌2. 혼란스러운 디스토피아에서 노래로 희망을 전하는 7명의 전사들이 새로운 명곡을 들고 출동했습니다. 잔혹동화부터 디스토피아 그리고 아포칼립스까지 독보적인 아우라로 탄생한 장르가 바로 드림캐쳐. 네, 지금부터 드림캐쳐라는 장르 속으로 빠져들 시간입니다. 네, 드림캐쳐 아이돌 라디오의 토킹 석세스. 진심 비운 껍데기뿐인 거 왜 눈질 끈 감어 기다리다가 딱 봐도 보이지 않는 미래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단 걸 알아. 너 변하기만 하면 닥쳐 이상하게 닿지 이성의 법칙 마치 말라가는 네 양심과 똑같이 컨셉 맛집, 퍼포먼스 맛집, 드림캐쳐의 매종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Oh, yeah. 네, 드림캐쳐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볼게요. Uh-huh. 자, 흔들리는 꽃잎 속에서 꿀디 향기를 느낀 체디, 문섹스 형원입니다. 자, 꿀디한테 드릴 게 있어요. 우리 뭐야? 또.
아 뭐예요? 따다다다. 아 뭐야 또? 우리 꿀디를 닮은 안개꽃. 아 네. 아 프리지아. 뭐 꽃 준비했다면서 꽃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 이거 본인이 준비한 거라고? 아 프리지아예요, 프리지아. 아 진짜. 네 이렇게 또 꿀디를 위해서 어쨌든 감사하대요. 예, 예. 네, 감사하대요. 우리 꿀디의 복귀를 또 예. 축하하는 의미에서 네. 이렇게 아 드디어 복귀했습니다 제가 꽃 네 잘 받겠습니다. 자 돌랑이들 꿀디가 보고 싶었던 만큼 소리 함성 네 지금 화면 속으로 소리 질러 주시길 바랍니다. 와우. 네 돌랑이들 곁으로 돌아온 꿀디 저는 몬스타엑스 추원입니다. 자 우리 또 꿀디의 컴백을 대 환영하는 네. 우리 채꿀디 오랜만에 채꿀디 원샷 타임이죠. 야 진짜 네, 네. 정말 오랜만인데 오랜만이네요. 원샷 타임을 한번 가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돌라 사랑스러운 채꿀디 완전체. 네. 하 둘 셋 한 번 더 둘 셋 예 좋습니다. 아니 네. 참 저희가 이렇게 또 채디가 없었다가 또 제가 또 없었다가 그러니까요 자주 예, 한 명씩 한 명씩 없어지네요. 예, 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저는요 슈퍼맨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지만 슈퍼맨은 무슨요? 꼭 그거 말한 사람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냥. 그러니까요. 저는요 예, 예, 진짜 예. 뭐 이렇게 뭐 그런 접촉이 없었어요. 예예. 예. 그런 분들과. 아 근데 요즘에는 그런 접촉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걸리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유를 뭐 모르고 사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잘. 예. 나 괜찮아져가지고 예. 어떻게 몸은 좀 괜찮나요? 몸 괜찮죠. 예. 연락했잖아요. 예. 예. 괜찮아요. 예. 저희가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됐냐면 아직 멤버들이 이제 다 격리가 이제 해제가 되고 그쵸, 그쵸. 저만 남아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아, 목이 좀 간질간질하더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아, 목이 좀 간질간질한데 해서 이제 빨리 키트 해봐라. 빨리 키트 해봐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키트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결과가. 그렇죠. 저는 이제 그 검사를 할 때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는데 네.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그 오고 있는데 네. 갑자기 뭐 다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빨리 가고 네. 빨리 들어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뭔 소린가 했더니 네. 아 이제 갑자기 이게 네. 또 그렇게 돼가지고. 야 근데 우리 체디가 진짜 놀랬나 봐요. 뭐야? 진짜야? 이러면서 체디가 되게 놀랬는데 야, 그 결과 나오자마자 저 진짜 너무 좀 섭섭했던 게 네. 우리 안무쌤이 네. 제가 결과를 얘기하니까 야, 너 가. 야, 너 빨리 가. 가야지. 빨리 가야지. 어떡해. 바로 보내버리더라고요. 아, 그럴 땐 빨리 가야 돼요. 뭐 바로 보내요. 그럼요. 그게 정말 신속한 결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서 그쵸, 그쵸. 갔죠. 그쵸. 네, 여튼 이렇게 뭐 TMI 뭐 말씀드려봤고요. 네네. 자 그리고 4월 26일 네 몬스타엑스의 11번째 미니앨범 Shape of Love 네 발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셉 포토가 또 떴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우리 지금 몬베베 분들과 보고 계신 우리 돌랑이 분들의 약간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컨셉 포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예 네, 그리고 몬베베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서로 사진을 좀 이렇게 들고 왔는데 야 우리 이거 찍을 때 네. 다들 주사위가 여섯 개였나 봐요. 오 잘 나왔어요. 어떻게 그럼 지금 이대로 한번 포즈 가능해요? 아 오케이 잠깐 한번 보고요. 오케이 오케이. 약간 각도가 이 뒤쪽 45도에 45도에 여기 약간 손을 이렇게 약간 좀 왜 근데 왜 팔을 그러고 있대? 아프대 팔이? 어? 그러니까 아프다기보다는 약간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얹었죠. 다른 팔 얹었어. 아니 뭐 팔 하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요. 자 이거 이제 우리 꿀디는 네. 뭐 뒷목이 간지러웠나요? 네. 아니면 뭐 팔베개를 스스로한테 한 건지 뭔지. 아니 네. 그런 뒷목 좀 간지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양쪽으로 긁었네요. 그러게요. 네. 네. 섹시하네요. 네, 네 섹시합니다. 섹시해요? 아 소울 좀 넣어요. 소울 좀 넣으라고. 예, 아주 섹시하네요. 예, 예. 아, 저는 포즈 안 해요? 해야죠. 이거 약간 그 브레이브걸스 선배님
그 이거 그 자세 같기도 하고 어, 약간 에이.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또 헤어와 메이크업이 돼 있는 상태고 에이. 전 지금 뭐 보라돌이가 지금 제 왜 저러고 있나 어 귀엽네요 에이, 싶을 에이. 수 있는데 네, 참고로 저는 오늘 보라색 옷을 입었습니다 네. 또 이게 청취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못 보고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예 하여튼 뭐 좀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그럼 1초 스포를 좀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 저번에 체디가 뭐 이런 걸 했더라고 예 와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우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제가 들어 오늘 민혁 군과 네. 함께 스케줄을 하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민혁 군이 저희의 스포들을 보고 네. 꿀디 스포를 보고 기겁을 했대요 왜요? 너무 그거는 그냥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다 해버린 거 아닌가 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궁금해하니까 너무 궁금해하니까 아예 몰라 그냥 알려줄래 아 오늘 1초 스포 해주세요 그러면 아 그러면 앞에 아 아니다 그 인트로 부분에 네. 그 베이스 라인을 아 네 그거 있죠 이제 나오고 나서 아 예 거 네. 부분 제가 살짝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자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 4월 26일 해봤자 뭐 10일 남았습니까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아, 그래요 적당히 아 1초니까 아 이미 뱉어버렸어요 네. 자 가겠습니다 베이스 라인 둠둠둠둠둠둠둠둠둠 오 요 정도 드리겠습니다. 와 지금 너무 크게 줬어요. 아 너무 많이 줬는데. 아, 그렇지. 그냥 노래를 들려줘. 아니 제가 이 곡을요 저희 네. 우리 작가님이랑 우리 PD님께 네. 아까 여기 시작하기 전에 살짝 네. 들려드렸어요. 노래 너무 좋다고. 어, 춤도 다행이다. 추시고. 어. 그러셔 가지고. 어, 우리 또 피디 님 좋은 노래에만 흥을 또 이렇게 감추지 않으시거든요. 아, 막 피디 님 이렇게 아. 바운스를 타시더라고요. 그럼 됐네요. 피디 님 예. 몸을 움직인 거면 됐어요. 네. 예.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원아 할미 왔다 님. 체디 꿀디 함께 있는 모습 볼 생각에 어제부터 설레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자 어서 나타나 얼어있던 내 심장에 땡을 해줘요 빨리 땡 하세요 에이 땡 내 심장 땡 네. 그리고 네. 평원님 네. 어 꿀디가 돌아왔다 아 네. 돌라좋아 아 돌라좋아 어. 저 지금 기뻐서 헤드스핀 중인데 못 보여드려서 아쉬워요 아이 또 거짓말해 아 진짜 아 헤드스핀 안 하고 네. 있잖아 자, 우리 꿀디 체디의 미친 케미 왕왕왕 기대할게요 어, 예.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고 존엄미남님이 주원이 얼굴이 아돌라 기강 제대로 잡네 잘생겼다 다시 보니까 너무 좋다 아 기강 잡아야죠 오늘 지금 잡아야죠. 제대로 잡겠습니다 어이 네 그리고 주원아 너 오늘도 너무 잘생겼다님 주말에 집사부일체 봤는데 김흥수님이 주신 용돈으로 뭐 했나요? 어. 맛있는 거 사 먹었나요? 어. 꿀디 건강하게 복귀해서 너무 다행이고 행복해요 사랑해요 꿀디도 제디도 돌랑이들도 계속해서 건강하자 이렇게 보내셨고요 뭐 했나요 그 돈으로? 저 김흥수 선배님께 선생님이죠 네, 네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되게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저희가 촬영 끝나고 나서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저를 이렇게 꼭 끌어안아주면서 나중에 꼭 또 보자 이러면서 너무 감동받죠 따뜻한 말 해주시는데 막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또 다시 한번 너무 뵙고 싶다 네, 또 용돈도 한번 더 받을게요 네. 또 두둑해주셨나 봐요 갑자기 용돈을 주셔가지고 선생님께서 그래가지고 그거 받고 이제 묶고 더블로 가야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받고 네, 있었어요. 묶고 더블로 가 해야죠. 가야죠. 자 응애나고 삼베베님. 네. 아 응애나 고삼베베님. 네. 꿀디 오빠 지난주 체디 단독 방송 봤어? 이렇게 했는데 보셨나요? 야 뭐 INFP의 뭐 정석의 뭐 그런 뭐 방송을 했다 라디오 했다. 어땠어요? 아 그냥 저는 체디 있는 그대로더라고요. 맞아요. 저의 있는 모습을 다 보여드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체디 약간 지금 E로 살짝 변한 것 같아요. 아 저 옆에 E가 있으면 E가 돼요. 진짜 약간 E로 변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우리 그래도 작가님 두 분 다 INFP잖아요. 극 INFP죠. 특히 네. 한 분은. 뭐 사실 MBTI로 사람의 이런 성향이나 이런 거를 결정짓는 거를 사실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야, 난 방송을 보면서 네.
야 정말 INFP끼리 공감을 많이 했겠다. 아, 난 진짜로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어 왜요? 거울 왜? 거울 보는 줄 알고. 어 그래요? 진짜로 깜짝깜짝 놀래요. 예. 아니 저희 작가님 또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저희 이제 이런 리허설의 진행을 도와주시는 작가님이 계시고 항상 조용히 묵묵하게 진행해. 사실은 예 정말 작가님이 계시는데.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어, 예. 맞아요, 맞아요. INFP의 거의 정석인데. 예. 체리가 봤을 때 어땠어요? 저분은 예. 그리고 그 작가님 중에 한 분은 네. 그 제가 봤을 때 예. 월급을 예. 옷에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월급을 옷에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게 딱 집중하는 거 있죠. 그것만 하는 거. 그것도 INFP 하나거든요. 어, 그래요? 예. 네, 하나 빠지면 그것만 해. 내가 봤을 때 옷에 돈 다 썼어. 옷에 빠지신 것 같아. 맞대, 맞대. 막 그런 것 같습니다. 맞대, 맞대. 또 저런 것도 다 해주십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예, INFP여서 또 저런 것도 다 해주시고. 이런 것도 다 준비해주시고. 예, 예, 예. 네, 우리 같이 작가님들. 예, 예. 네. 예, 그래서 작가님들 또 얘기를 또 해봤고요. 네, 그리고 삼베베님, 꿀디 네. 체디 지난번에 나왔던 위아이 분들이 콘서트에서 러브킬러 공연했다는 거 들었나요? 오. 어, 용베베가 센터였다고 하던데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 이거 짤로 봤습니다. 짤로 봤어요. 그 위아이 분들이 저희 러브킬러 그 레드 수트 입고 했었던 그거를 똑같이 예, 커버를 해주셔가지고 또 한 명 한 명 다 이제 파트를 맡아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용베베님 또 제 파트를 야. 해주셨다고 하는데 너무 영광이고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위아이 분들 정말 진심으로. 네, 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 NC 유니버스 어플에서 아이돌 라디오 시즌2 생중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새벽 2시는 MBC 라디오,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는 MBC FM4U 아이돌 라디오가 주파수를 타고 우리 돌랑이들 찾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지러운 세상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돌랑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이돌 라디오에 나타난 7명의 천사들. 네, 판타지적인 매력과 블록버스터급 실력으로 무장한 드림캐쳐라는 장르. 지금부터 과몰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 나와주세요. 와우. 예, 당당하게 지금 걸어 나오고 계십니다.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메인 보컬 시연입니다. 와, 저런 거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이때까지 없었는데 시연 씨가 처음이네요. 예. 와우. 자, 오픈 요정짤. 자, 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와 주세요. 자, 들어와 주시고. 예, 자, 들어와 주시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텐션이 기가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깜찍이 가연입니다. 자, 깜찍이. 자, 오픈 요정짤 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자, 깜찍하네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여왕 수아입니다. 자, 수아 씨, 자 요정 잘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들어주시고, 자.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얼음공주 한동입니다. 아, 얼음공주. 자, 요정 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뷰티풀한 다미입니다. 와, 오케이. 자, 다미 씨도 요정자 하나, 둘, 셋. 야, 제가 그렇게 잘생겼나요?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에서 계란 초밥으로 돌아온 유현주입니다. 계란 초밥. 자, 요정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카리스마 토끼 리더 시유입니다. 뭐라고요? 카리스마 토끼요. 뭐라고요? 카리스마 토끼입니다. 자, 요정자 찍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오케이. 자, 들어와주시고. 야, 뭐. 야, 뭐 텐션이 지금 좀 어마어마합니다. 예. 아, 아니 저 시작 전에 그 지유 씨를 복도에서 만났는데. 네. 아니 지유 씨가 얼굴 갑자기 새빨개졌어. 아니 저는 한 15년 만난 친구인 줄 알았어요. 지유 씨 갑자기 저 이따 틱톡 챌린지 좀 해주세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 진짜 틱톡 챌린지 좀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는 그렇게 틱톡 챌린지를 저한테 부탁한 사람 저 처음이에요. 근데 그 부탁을 하다가 네. 앞에 자판기가 있는 것도 못 보고 네. 거기 걸으면서 부딪히면서. 예, 자판기 막 부딪히고. 어, 열정. 예, 어, 텐션이 기가 막힙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굉장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우선 우리 돌랑이 분들에게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네, 군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돌랑이. 아. 내 꿈 거 이렇게 꿈 거요? 네. 오, 내 꿈 거. 강력하게. 임팩트 있네요. 아, 임팩트 있습니다. 네. 자, 드림캐쳐가 새 앨범 발매와 동시에 아주 큰 일을 냈다고 합니다. 역대 걸그룹 중 다섯 번째 올해 활동한 걸그룹 중엔 최초로 글로벌 음원 사이트 미국 탑 앨범 차트 1위 등극하면서 박수! 박수! 야, 이 왜 가연 씨? 네? 왜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느낌 있어요? 네,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오! 갑자기 혹시 어떻게 이렇게 시작 전에 뭐 이렇게 한 잔 하시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좋았어요. 자, 완전체 정규 앨범으로 멋진 이런 기록을 좀 세운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기록 어떠세요, 선생님들? 일단 예. 너무 좋고 진짜 음흠. 영광이고 네. 조금 더 이 계기를 높이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말씀. 그 계란초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영광이고 빨리 이제 미국 투어를 갈 수 있다면 빨리 하루빨리 보고 싶네요. 이야, 미국 투어 너무 좋죠. 좋아요. 네. 자, 이어서 격정과 환희,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드림캐쳐라는 장르에 본격적으로 과몰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ve us, 구해줘요, 드림캐쳐. 자, 이번 타이틀곡 매종. 자, 어떤 곡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매종은요, 환경을 파괴한데 무색함이 없는 그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곡입니다. 이야, 약간 소름 돋았어요. 저는 메시지가 있는 게 뭔가 저는 곡에 메시지 있는 걸 좋아하는데 굉장히 신선한 메시지예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환경을 그래서. 파괴하는 그대들에게. 와. 좋습니다. 자, 드림캐쳐 여러분이 청량이 아닌 매운맛 청량돌 짐승돌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싶다는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하는데 자, 아이돌 라디오 최초로 입덕 짐승짤 무슨 소리가 나요? 매움. 대답이에요. 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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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움. 아, 매움. 아, 매움. 나 무슨 영어인 줄 알았어요. 아, 매움. 예스. 오케이. 자, 여튼 아이돌 라디오 최초로 해서 입덕 짐승짤을 좀 남겨보도록 할 텐데요. 매종 무대에서 선보이는 나의 매운맛 포인트 제스처를 좀 노래와 함께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씩 좀 다 하는 게 좋겠죠? 네. 아, 제가 발을 차는 부분이 있는데 아 보여드릴 수 없어 너무 아쉽네요. 갈 수 있어요. 시현 씨부터 하실 거예요? 네, 저부터 할게요. 아, 그래요? 저는 다미 씨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현 씨가 알아서 얘기를 하길래. 네네. 하세요. 발차기. 발차기 해도 돼요? 안 되죠. 마이크에다 발차기 하시면 안 돼요. 저희한테도 발차기 하시면 안 되고. 발차기 대신 주먹질로 할게요. 지는! 지는요? 지는이요? 지는 앞에 가서 어디 갔어? 지는? 모른 척하는 너도 다 사라지는. 와. 예, 네, 이게 입덕 짤인데. 예. 그 여기가 짤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아, 그래요? 좋은 짤 남기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예. 이미 지나갔어요. 네,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 자, 한동씨. 저는. 네. 바로 할게요. 네. 오케이. Please someone fight for us. 아, 여러분, 그 짤, 이게 찰칵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아, 이게 사진인가 봐.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게. 그렇게. 표정이 담겼을 겁니다. 네, 자, 가연 씨.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다. All day, all night. 네, 저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두 분은 끝나버렸네요. 네, 못 건너갔어요. 자, 유현 씨. 네. 네. 내 사인과. 언니, 야, 이렇게 해야지. 뭐, 언니 늦었다. 아직 찰칵 소리가 안 나는데 예, 전체적으로 좀 과격하네요. 아, 네. 아, 홀드 모르세요. 홀드 표정 기가 막혔습니다. 부담된다. 자, 수아 씨. 네, 가볼게요. 네. 쿵쿵 세마홈 인 더 지앙글. 잘한다. 아니 마지막에는 어 예, 지앙글. 어제 좋아요, 좋아요. 자, 지유 씨. 할게요. 네. 좋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이거 잘했다. 마지막으로 다미 씨가 네.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예. 네.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오케이. 눈치를 끈 감아. 멋있다. 잘했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아니 왜 눈을 진짜 질끈 감으셨는데? 네, 눈 질끈. 진짜 두 분이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눈을 질끈 감게 되네요. 아 뭔가 뭔가 희한한 뭔가 그런 에너지가 좀 있습니다. 예. 아 그러네요. 예. 자, 또 드림캐쳐 분들이 또 독보적인 세계관과 퍼포먼스로 유명하신데 어떻게 무대 전 이 매운 맛을 끌어올리기 위한 나만의 과몰입 방법이 있나요? 그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이. 민트 사탕 먹기? 아 좋지. 그거 완전 맛있어요. 좋아. 민트 사탕. 네. 네. 입안이 화해져요. 목구멍까지 네. 그래요? 네. 그렇대요? 네. 아니면은 네. 약간 내 주술? 주술? 그치? 주술? 주문? 내가 주문? 내가 최고다 이런 거. 약간 나 나쁜 사람. 네. 오~ 오~ 그러니까 이렇게 내 파트 들어가기 전에 아, 최면을 아, 자기 최면을 왜요? 연기를 아, 가연 씨가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네요. 야망해. 오늘 좀 많이 쉬어가지고 오늘 좀 많이 쉬었어요? 날씨다 네, 차에서 다들. 좀 많이 쉬었어요. 아, 차에서 좀 쉬었어요. 오케이. 잘 안 치고 왔습니다. 자, 짐승돌 드림캐쳐의 매운맛 포인트 안무를 또 저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자, 지유 쌤과 수아 쌤 맞춰주신다고 합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자, 무대로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희 네. 기대돼요. 두 분 너무 잘하실 것 맞아. 같아요. 아니, 근데,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 이게 손가락이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이 손이 포인트예요. 이 손 이것만 잘하면 돼요. 아, 이거는 뭐 저희 전문이죠.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거예요? 집중이에요. 손이 진짜 크시다. 이렇게 나 저렇게 하고 싶다. 우와, 요만해, 요만해. 우와, 집이 우와, 우와. 집이 진짜 커. 요 안에 얼굴이 들어가는데, 요 삼각형 안에. 우와. 우와. 하연 씨, 많이 푹 쉬다 오셨구나.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케이. 아, 저 지금 약간 이게 라디오가 아니라 저희끼리 지금 카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고. 아, 커피 땡긴다. 네. 아, 커피 나 커피 안 마셨다, 진짜. 오늘. 파이팅. 배워봅시다. 자, 일단 먼저 가르쳐 주실 부분을 음악에 네네. 맞춰서 한번 좀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빵빵. 전체적으로 이게 맞네. 아 이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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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포인트.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가네요. 맞아요. 하다가. 어떻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되지? 계속 되게 어려워요 저희도. 아.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네. 오케이. 자, 일단 배워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쿵쿵 하고. 쿵쿵하고 오케이. 쿵. 자, 총을 쏘는 거예요. 뒤로. 좀 빨라 좀 빨라. 이제 천천히 해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끝나 어디 가셔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오케이. 좀 장전을 해주세요.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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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장전. 헤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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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발사한 거를 털어줘요. 오, 아, 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번 정도? 오케이. 저 네, 느낌이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아, 이제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 네, 재밌었어요. 반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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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쿵. 쿵. 자, 이제 두 손으로 털어요. 핫, 둘, 셋, 넷. 핫, 둘, 셋, 넷. 고요히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입방을 한 번만 연결해봅시다. 야, 기합이 여기. 와우.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스타일이에요. 어 맞아요. 에너지가. 아이 그 스타일이야, 스타일. 오케이 맞고. 갈게요. 네. 둘, 셋, 넷. 쿵, 쿵,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아 나 먼지 들어왔어. 자 그 다음에 털고 털고 다리를 찍어줘요. 다리 왜 털고 다리를 찍고. 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찍는데 아, 이렇게 찍고 저희 이렇게 안무 이번 포인트의 네. 느낌이 뭐냐면요. 네 바닥을 좀 뿌신다 해 줘야 돼요. 아. 처음부터 쿵쿵 세마 홈인 더 정글 쿵쿵 세마 홈인 더 쿵쿵 이렇게 해 줘야 돼요. 바닥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매니저님 매니저님 저 여기 드림캐스터 매니저님 그 문제 없죠? 밖에 계세요? 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괜찮대요? 네네 오케이 바닥을 한번 부숴봅시다. 바닥 한번 부숴봐요. 오케이, 오케이. 방금 한 동작까지 한번 오케이 둘 시작 쿵쿵 세마 홈인 더 정글 쿵쿵 이거 우리 한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침착해 어, 아니 언니 배우시는 분들이잖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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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자 쿵쿵쿵 오 털어 오케이 반대로 쿵쿵쿵털털털털 쿵쿵쿵오 좋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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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조금 올려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뒤에 좀 남아 둘 시작 쿵쿵 하고 지켜내요. 지게 지켜 지켜 네 나의 매종 매종 오 오케이 지켜 네 나의 매종 하고 마지막에 저희 모여가지고 앞으로 총을 쏠 거야. Please someone fight for us.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아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발 세게. 오케이 발 세게. 얼마큼 세게 얼마큼 세게. 세게 오케이. 발 터지도록.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너무 좋아. 잘한다 잘한다. 트럼프 하듯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해보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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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돌아 가가가가가가가해해해해해해해 5, 6, 7, 8, 9, 9 세마 홈 인 더 정글 쿵쿵 세마 홈 인 더 홈 쿵쿵 지켜내 나의 매정 Please someone fight for us. 돼. 음악에 한번 해보죠. 돼 이거 안 되면 우리 혼날 것 같아. 오케이 돼. 자 음악에 맞춰서 그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음악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저 무서워서 못 하겠어. 아 저 너무 무서워. 아 근데 죄송한데요. 네. 음악 소리보다 더 커가지고 음악이 안 들려요. 네, 잘 안 들려요 소리가. 그 자꾸 옆에서 뭐 뿡 뿡 뿡 뿡 그러니까 음악이 안 들려요. 네, 다시 다시. 네 좋아요. 빠 빠이 빠 우둥 우둥 철고 빠어 빠 두둥 털고 털고 빵빵 지켜내 매종 Someone fight for us.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좀 파워 있게 네 라스트로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하시죠. 좋아요.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아, 차리로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귀에 쏙쏙 들리게 안무를 잘 가르쳐 주시네. 아, 파이팅이. 너무 웃겨. 아, 너무 파이팅이.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어. 아, 파이팅 기가 막힙니다. 아, 야, 지금 이걸 보시고 예. 형원아 할미 왔다님이 예. 드림캐쳐 분들 예비역이신가? 아. 멋지다. 어.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이마음님 네. 와 밑에 층에 계신 분들 깜짝 놀라셨겠다. 아, 형원이 와이프님 드림캐쳐 파워가 여자 몬섹스 같아요. 아~ 약간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칭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매튀아 사랑해님이 오늘 라디오가 비는 순간이 없어 레전드 나왔다. 아유 들켜버렸네. 아 제가 봐도 들켜버렸네. 약간 이번 편 굉장히 레전드 될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때까지 나온 게스트분들 중에 정말 텐션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는 와 장난이네요. 돌아 돌아 클립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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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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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해 예. 야 다음 코너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조금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넘어가 봐야죠. 앨범 얘기해야죠. 자 드림캐쳐
완전체로 발매한 두 번째 정규 앨범. 어. 네, 또 이번 앨범이 특별한 이유가 멤버들이 또 직접 작사 작곡한 솔로곡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곡 작업을 하면서 어떤 점을 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면서 했는지 음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 우리 이제 솔로곡 7인 7색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네. 개개인의 개성이 듬뿍 담겨서 네. 비슷한 곡이 하나도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네. 그런 걸 신경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본인들의 개성을 많이 담으려고 개성을 노력을 개성을 했다. 담으려고. 네. 네. 보통 곡 작업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나요? 뭐 본인들의 뭐 그런 루틴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작곡 작사에 참여하는 멤버가 좀 몇 명 있었어가지고 네. 각자 한 명씩 작곡가분을 이렇게 전담을 맡고 네. 해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통 트랙이나 네. 이런 거는 작곡가분이 해주시고. 탑라인이랑 음흠. 가사 음흠. 이런 것들이 이제 멤버들이 각자 하고 싶은 라인으로 풀었죠.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 했던 것도 있었어요? 저는 탑라인 쓸 때는 탑라인이 진짜 어려운 줄 알았는데 네. 가사 쓸 때는 가사가 세상 어렵고 맞아. 할 때마다 다 어렵더라고요. 맞아. 탑라인은 조금 쉬운 좀 쉬운 편이고. 그러니까 탑라인 쉽다기보다 네. 탑라인 흥얼거리면 다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뱉으면 다 멜로디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사는 뱉으면 가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탑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큰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사는 말이 되게 쓰려면 너무 힘들더라.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가사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적을 때 좀 많이 어려워요. 맞아요. 저도 아직도 어렵고 그러는데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시면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가연 씨는 탑라인 굉장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얘가 하십니다. 네. 자, 각기 다른 장르와 매력으로 7편의 옴니버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드림캐쳐 멤버들의 솔로곡. 자, 어떤 곡인지 좀 소개와 함께 라이브로 한 소절을 좀 들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 해가지고 너무. 긴장되네. 네. 자, 어떻게 또 시현 씨 바로 들어가실 건가요? 막 여기 따가워요. 네, 오른쪽이 따갑습니다. 네, 네. 저부터 그럼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네. 황홀경이라는 음흠. 곡을 작업을 했고요. 네. 부제로 극야라는 걸 들고 왔습니다. 음흠. 네, 네가 떠난 내 세상에는 해가 들지 않는다. 오. 그런데 이제 꿈에는 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 그 황홀경 같은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 걸 담은 동양풍의 발라드 곡이에요. 이야, 설명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예, 못 알았어요. 한 소절 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후렴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짧은 숨결 긴긴 밤 속삭임까지도 빛을 잃은 내 세상엔 이리 소란한데.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자, 다음요. 네, 예. 저는 한겨울이라는 곡인데요. 겨울 분위기로 마음속에 깊은 아쉬움과 되돌릴 수가 없는 감정 추억하며 편지처럼 풀어낸 R&B 곡입니다. R&B? 네, 예, 좋습니다. 자,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난 말야 널 내게서 보내줄 수가 없잖아. 한동 씨 여기 뭐 있나요? 뭐 있어요? 네, 네, 버튼. 제... 네, 이게 눌러야 나오는구나. 맞아요. 버튼. 계속 누르시면 누르시고. 예. 귀여워. 자, 넘어갈게요. 네. 자, 가연 씨. 제 솔로곡 플레이그라운드는요. 어, 야. 제가 어린 시절을 조금 그리워하면서 쓴 곡인데요. 많은 그 20대 청춘들의 네. 공감을 얻기 위해서 쓴 곡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 소절. Yes. 네. Sorry. 미국에서 오셨어요? 좀 English? 영어 잘 못해요. Alright. 오케이. 다시 그려볼래 좀마 playground 아야야 흰색 공간 내 맘대로 칠해봐
아, 말씀 되게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또 노래는 또 약간 이렇게 귀여운 게. 네, 제가 네. 제 막내기 때문에 네. 또 제 귀여움을 담고 싶었어요. 아~ 막내 귀여움을. 네. 근데 또 마냥 귀엽고 싶진 않아서 가사는 좀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 궁금하시면 들어주세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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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 미지? 저는 4인데요. 빈티지 재즈 곡이고요. 오호. 이런 코시국에서도 여러분들. 이 저를 떠나지 말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호! 직설적이에요. 아, 좋아요. 오케이, 잔소절. Baby, please don't leave me. This night is long and lonely, so put everything aside. Hold me, 안아줘. 아~ 지금 다 지금 출발이 계속 붙고 있어요. 좋아요. 네. 좋아. 자, 수아 씨.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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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 씨 노래는 네. 막. 막 이런 거 아니죠? 오, 맞아요. 어떻게였어요? 쪽집 계시네 아주. 진짜 소름도 났어. 우와. 네, 제 네. 솔로곡 노 다스는요. 우리에게 마침표는 없다. 사랑에 대한 감정의 이중적인 마음을 담아냈고요. 어, 네. 그래서 좀 애절했다가 막 집착했다가 그냥 미쳤어요. 어머나. 노래 들으면 진짜 미쳤어요. 어머나. 들어볼게요. 오케이. But we have no time. 짜잔 짜라라라라라. 아이야야야야야. 정답이에요 정답. 진짜. 아 약간 드랍이 있네요. 아 맞아요. 드랍이 있고. 바로 표현을 해주시네요. 이야,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지우 씨. 네. 네. 제 솔로곡 체리는요. 네. 제 반려견을 위해서 쓴 곡인데요. 제 반려견이랑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하는 의미로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좋네요. 네.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네. 네. Real miracle 상상도 못할 만큼 아주 큰 happiness 아~ 밝아지는 어, 네. 어, 좋네요 좋네요 좋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장님 네, 제 노래 뷰티풀은요 락펑크 장르로 네.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노래입니다 아~ 근데 그 뷰티풀이 아니라 뷰티풀이네요 어, 네, 네 자신감이 네. 이제 있다 못해 흘러 넘친다 눈이 흘러 넘쳤다라는 뜻의 뷰티풀이라고 오 좋습니다 자 한 소절 멤버들 중간에 고고고 좀 해주세요 예 좋아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잠깐 파이 노래를 모르시나봐 노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윤희가 코러스 넣었는데 죄송해요 지금 말하는 방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볼게요 집중 어텐션 이런 거 나왔는데 오케이 자 네.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지금부터 시작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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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느낀 대로 고개 나는 위로 나를 위해 불러줘 So beautiful yeah. Yeah. Wow. 다미 씨가 색깔이 있네요 yeah. 야 눈을 한 번도 안 감아 눈을 한 번도 안 감아 자신감 와 자신감? 와 정말 깜짝 카메라 보고 눈을 안 감아요 아이 컨택 아이 컨택 색깔이 있습니다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 자신감을 선생님 원래 아이 컨택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와. 멋있다 눈이 조금 빨개지신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한 소절씩 다 들어봤는데 아 지금 텐션이 어마어마한데 자, 드림캐치 또 특별한 무대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어떤 무대를 준비를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저희의 2번째 트랙입니다 두 번째 트랙 Locked Inside the Door 라이브로 준비했습니다 와 또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yes. 자 무대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아 오늘 야 저는 이 오늘 한 이 라디오 이 방송을 집에 가서 돌려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저는 지금 꿀디를 본인 포함해서 8명과 함께하고 있는 예. 기분이 좀 되기도 하고 예. 다미 씨, 다미 씨, 네. 뭐라고요? 보자. 어디 보자?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 돌라이들 위해 아이돌 라디오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무대라고 합니다. 어디서든 당당하고 빛나게 된 드림캐쳐의 의지를 담은 곡 Locked Inside a Door 함께 듣겠습니다. Feel like a light inside the door
그 속에 메마르체 감정이 지워져버린 인형이 된 것 같아 숨을 뻗어 쏘진 이 공간 화살 끝이 나를 향한 오늘따라 더러운 나의 그림자만 가득해 그럼 내 슬픈 내 눈에서 손을 열어줘 나를 꺼내줘 I wanna stay 넌 나의 곁에서 머물러줘 넌 내 모습은 관용이 돼 물벌도 틀려보내 빛나는 좋은 손끝에 남은 내 숨은 턱 끝에 물벌도 틀려보내 아 진짜 씨 언제나 고민들이 덮쳐 어지럽게 벌써부터 바짝 멀미나 예외는 없어 짜증나게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I know 다들 원하신 대로 여기 안에 갇혀있어 때마침 벽에 박혀 휘어진 점 멋처럼 꽤나 빚어봐 천장에는 머리가 닿지만 뚫어야 되는 이유는 없으니까 숨고동는 그들의 틈에서 아무리 감춰도 나는 빛났어 I do behave 변할 생각 없어 내 모습은 관여기 돼 물 흐르듯 흘려보내 away 빛나는 좋은 손끝에 남은 내 숨은 턱 끝에 물벌이도 틀려보내 away 서두르기만 했던 시간은 다 잊고서 run with me 뒤돌아보지 마 대박인데요. 지금 그 득혜가 웜의 조은근님 예. 드디어 이 띵곡을 라이브로 듣네. 득혜가 노래 가지고 노는 곡. 와. 어. 달수님 예. 음색 좋은의 옆에 음색 좋은의 옆에 음색이 계속 너무 좋음. 오. 네. 채채는 키세스님 와 뭐야 사람한테 훌리는 거 처음이야. 감사해요. 네. 꿀채 집중님. 아니 노래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돌아버리겠네 아, 네. 주체할 수 없는 이마음님 오늘 조회수 돌라 올려 예 네. 네, 제가 아돌라니까 돌라 올리라고 아~ 올라 올려 좋아 올려 자 허니는 누구보다 예쁜 공주님께서 노래 부를 때 제일 조용하시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는 말 그러네 노래 부를 때 제일 조용한 네 그리고 채꿀기님 네. 가연님 네 토끼 같고 너무 귀여운데 뭔가 저 꽃무늬 원피스가 광기를 더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채꿀기님이 잘 보셨네요. 대박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하늘을 넘어님이 저는 몬썸냐입니다. 자 몬스타엑스 애교 장인으로 꿀디가 있다면 드림캐쳐 애교 머신 싱리가 있는데요. 혹시 두 명의 애교 대결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와, 근데 진짜 진짜 잘하시던데. 그러니까. 저는 감히 비빌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뭐 기대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셔야죠. 아니 뭐 시현 씨가 뭐 애교를 굉장히 잘 하세요? 어, 네. 어, 어떤 네. 애교를 구사를 하시는지. 아 저요 생활 애교 생활 애교. 생활 애교죠 다들 아 생활 애교 네. 어떤 식으로 하나요? 와 충격 진짜 눈 짧은 감아 애교를 애교를 두 성으로 하시는 하빈님 아까 그거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눈 질끈 감아 눈 질끈 감아 눈 감게 되네 또 또 뭐 있어요? 또요? 네. 제가 옛날에 정말 데뷔 초 때 네. 외계인 애교라고 외계인 애교요? 네. 뭐 해봤거든요 이상한 거 코빅 시끌그면서 저런 시현씨 여기 되게 편하죠 지금 막 뭐 여기 막 긁고 나 그냥 얘기해요 막 대박이야 네.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바바바 아 그런 느낌 그런 네. 느낌으로 죄송합니다 일단 이지한데요? 되게 시원했어 시원했어 이지 가자 가자 와우 아 근데 제 나 혹시... 이거 직권하는 건가? 아 너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 거 진짜 약간 보면서 어 좀 왜 저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나요? 아 너무 잘하는데요? 없죠 아 그래요? 그럼 저 어떻게 뭐 꾹꾹까까를 그러면 보여드려야 되는 건가요? 새로운 거 없으시죠? 아 듀아듀아라는 새로운 애교 아 나 그런 거 있어요 듀아듀아 둘 다 보고 싶어요 듀아듀아 다현 씨가 저한테 둘 다 보고 싶어요 요즘에 이거 알죠? 둘 다 보고 싶어요 둘 다 요즘에 유행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 듀아듀아만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듀아 저는 이렇게 엄지를 들고 엄지에서 이렇게 줄입니다. 아~ 약간 손톱이 보일랑 말랑할 정도로. 어~ 예, 이게 이제 귀여운 느낌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귀여운 친구를 꺼내요. 좋아, 좋아, 아, 좋아. 이거 올라가. 와, 그런 느낌. 와, 리스펙. 와, 진짜 장난이다. 그런 느낌. 괜찮아요? 네. 오늘 시현 씨 어떻게 봤어요?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어, 네. 그럼 그 뭐 소감이 어떠세요? 어 네. 배워야겠다 한수. 아, 한수 배워야겠다. 한수 배워야겠다. 그럼 어떻게 꾹꾹까까 한번 배워보실래요? 언니 배워요. 아, 네 배워볼게요.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V를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홀린 듯이 따라한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너무 귀여우려면 막 이렇게 진짜로 막, 막 눈이 이렇게 찝힐 정도로 이렇게 아 속눈썹을 찝으면 되는 거야 찝힐 정도로 막 이렇게 돼야 돼 그다음 내 안에 있는 작은 친구를 귀를 모아서 꺼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귀를 모아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시현 씨 아 지금 너무 커 이게 너무 커 손톱이 커 언니 언니 과외 받는 거야 지금 와 좋겠다 손톱 오케이 네. 오 좋아 오케이 와 아이돌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걸 배워서 네. 하셨는데 네. 완전 상위권 어, 완전 아 완전 상위권 극찬 받았다 진짜로 아, 나 기분 안 나는데 와 상위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입구만 있고 출구는 없는 입덕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2 지금 애교로 아주 분위기를 네, 띄워놨습니다 나. 자 드림캐쳐가 드림캐쳐한 정규앨범으로 돌아온 청양맛 짐승돌 드림캐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자 이번에는 돌랑이들의 시간을 순삭할 꿈둥이들의 매력에 과몰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드림캐쳐의 꿈의 캐스팅 뭐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 중간중간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처링이 하고 계시는데 피처링 네. 자 드림캐쳐의 꿈의 캐스팅 레디 액션 자 드림캐쳐가 캐스팅 디렉터가 되어서 내가 캐스팅하고 싶은 멤버를 뽑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캐릭터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 말랩 하지 말라는 건 꼭 하는 드림캐쳐 네. 공포 영화의 주인공은 여기 유현 씨인가요? 네. 네. 유현 씨가 왜지? 아~ 왜지? 호기심이 많잖아 언니가. 맞아. 그런 이유에서야. 그런 이유에서 언니 공포 영화도 좋아하잖아. 맞아. 맞아요. 되게 좋아해. 인정? 아니요.
공포 영화의 주인공. 아니 뭘 하지 그러니까.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는 거예요? 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아, 호기심이 많은 편. 네 이것저것 좀 잘 하거든요. 그럼 최근에 좀 관심 가지거나 약간 호기심 있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최근에? 뭐 있지? 비니? 아, 네 비니요. 어떤거요? 비니요. 비니. 쓰고 두 분이 쓰고 계시는 아, 순간... 비니가 탐나네요. 되게 예쁘다. 아, 비니요? 네. 아, 저는 순간 비니라고 들어가지고. 비니. 저는 빈의라고 들어가지고. 어, 네. 비니, 비니. 아, 비니. 야, 비니. 아, 비니. 야, 비니. 네. 비니. 비니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자, 그 다음에. 네. 우리 또 공포 영화 아 이거 해야지 해야지 자 드림캐쳐 공포 영화 주인공에 일단 지금 캐스팅이 되셨는데 네 자 공포 영화 주인공의 표정 연기를 좀 한번 볼까 합니다 배운 적이 없지만 네 일단은 과몰입을 위해서 좀 브금을 좀 틀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금 주시고요 어머 어머 어떤 연기 자 어떤 연기냐면요 네 아무도 없는 어두운 연습실에서 혼자 안무 연습하고 있는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두 명인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연기 자 하나 아 둘 아 셋 사진 찍는다 사진도 찍어요 여러분 사진도 찍어요 아, 사진도 찍어 한 번 더 해야겠다 사진 아, 사진도 찍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선복기를 하고 있어 몇 년 뒤 선복기야 레전드입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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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요 자 다음 봐봐야죠 네. 자 두 번째 캐릭터 네. 자 인생이 시트콤 그 자체인 드림캐쳐의 개그캐는 오케이 수아는 수아는 누구예요 수아 수아요 씨 아 수아 씨 시연이다 시연 씨가 맞네요 씨가 압도적으로 네 1위를 하셨습니다 재밌겠다 약간 뭐 좀 그런 시트콤 같은 에피소드가 좀 있었나요 어떻게 시연 씨 아 어제 있었어요 어제 어제 따끈따끈합니다 시연이랑 룸메거든요 어허. 근데 약간 활동 끝나고 나면은 이거 화장도 빨리 지워야 되고 빨리 로션 바르고 자고 싶잖아요 그쵸, 시연이가 로션을 이렇게 바더니 여기로 갑자기 코를 이렇게 넣었나봐요 잘못 들어가가지고 잘못 컨디션이 가가지고 이게 너무 공감을 콧구멍을 찔렀는데 이렇게 딱 쑤셔버린 거예요 쑤셨어요? 네, 손톱으로 코를 쑤신 거예요 와 너무 세게 이거 아 이거 해서 난 자주 들었는데 되게 잘 맞는다 근데 지금 손톱이 이 손톱으로? 네네 안 뚫렸어요? 아니 저는 이제 피어스윙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안 뚫렸더라고요 피도 안 났어요 진짜요? 아주 강한 내벽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시연 씨가 이런 뭔가 이런 소리 같은 거 안 냈어요? 이렇게 딱 찌르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아파서 아 소리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뭐 너무 아파가지고. 약간 이 손가락이. 아이고야. 여기까지 들어갔어. 야 너 비염 치료됐겠다. 어 비염 치료됐겠다. 자가 키트? 자가 키트? 자가 키트. 셀프로. 자가 키트. 야. 코판손으로 들어온 거 대단하지만 상처 하나 없다는 게 그러니까요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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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다음요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자, 드림캐쳐 세 번째 캐릭터죠 모두에게 사랑받지만 절대 모르는 순수 러블리캐는 다미 팝핑인데 없음은 뭐야? 누구야? 없음 없습니다 유연이 없어요 없어요 유연 씨가 썼나 봐요 네 다미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저 모두에게 사랑받지만 자기는 절대 모르는 순수 러블리캐. 자 그러면 러블리캐다운 표정을 한번 봐야죠. 그럼 준비 중인데. 네. 자 그러면 자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 나온 말 했습니다. 저는 네? 예. 자 러블리캐 하나 둘 셋. 나 절대 몰래 아, 순수 아니었어요. 아 모르니까. 모르니까. 철학이 있었어. 야 좋습니다. 자 솔직히 근데 나는 순수 러블리케로 내가 나를 뽑았다 혹은 뽑히고 싶었다 하는 분 저요? 있을까요? 야 너 담이 적은 거 너야? 담이 씨가. 와 대박이다. 나 그 나도 이렇게 뭐 준비를 했던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요 그건 애드립이었어요. 아 그 애드립이요? 대박이다.
자, 그다음 거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캐릭터입니다. 히어로보다 다미. 매력적인 드림캐쳐의 빌런 캐릭터는 다미가 많네. 다미가 많네. 다미 씨가 세 표로 또 제일 많습니다. 예. 아, 그 다미 씨가 전에 순수 러블리 키에를 했으니까. 오케이. 예, 시현 씨도 한번 했고. 네. 예. 우리 수아 씨. 네, 수아 씨가 한번. 근데 예. 저도 제가 썼어요. 맞네. 어, 진짜요? 제가 저를 썼어요. 맞네. 아, 수아라고 본인이 적으셨습니다. 또 봐야겠죠? 예, 또 봐야죠. 그래서 네네네. 이 히어로보다 사실 더 매력적인 빌런. 예. 예. 나는 어떤 캐릭터의 좀 빌런인지 좀 직접 소개를. 예. 저는 살짝 헐크 같은 빌런인 것 같아요. 헐크 같은 빌런. 헐크의 그 나쁜 버전. 그 좀 우락부락한 뭔 줄 알죠? 저도 살짝 헐크색 같지 않아요? 니트도 니트도 그러네요. 그런 거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시네요. 좋습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그럼요. 예. 보여줘요? 보여주셔야죠. 보여주셔야죠.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지금 네네 지금 바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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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사실 브금이 있었는데 아 깔아주세요. 깔아주세요. 예, 브금 깔아주십시오. 오. 헐크 대사 있어. 난 항상 화나 있지. 나는 항상 화나 있지. 헐크 대사입니다. 오. 나는 항상 화나 있지. 헐크 이렇게. 오. 나는 항상 화나 있지. 나 항상 화나 있지. 야, 오늘 야, 이 사진 어렵다. 굉장히 많은 사진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이 사진 괜찮은지 봐. 예. 야, 드림캐쳐 분들 다음에도 무조건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나왔을 때는요. 그 오늘 찍은 짤들 있죠. 아, 그거 포토 전해 가지고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쵸, 들고 나오고. 와, 대박입니다. 팩트 있네요. 네. 자, 또 다음 거 한번 봐야죠. 자, 다음 거. 네. 자, 노력이 재능인 성장 드라마의 주인공은 모두가 왜 이렇게 많아? 가연 모두 동. 한 명 여러분들 다 이름을 좀 저렇게 쓰시나요? 네, 줄여서 써요. 아, 이름을 줄여서 동. 동. 네. 각은 누구죠? 가연 씨. 아, 자기 자신입니다. 오케이, 자, 각시. 이렇게 제 각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캐스팅한 멤버들의 좀 코멘트를 또 들어봐야죠. 예, 예. 아, 저인가요? 예. 네,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가연 씨를 써주신 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을 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연 언니 썼잖아요. 네, 저가 썼었죠. 오, 저가 각 썼는데요. 각은요. 네. 우리 프로듀스 오빠들도 인정하는 노력파입니다. 정말 맞아,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맞아. 정말 파트도 너무 많이 늘고 스스로 쟁취해서 따낸 거예요. 야만케. 네, 야만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야만케. 야만케. 네. 제가 바로 그 야만케입니다. 아하가. 아, 저런 게 막 나오시네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윙크하시고. 난리 나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이 세상 혼자서는 세상이니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왜냐면은 연습 안 하면은 아무도 저를 챙겨주지 않아요. 언니들이 챙겨주잖아. 아니야. 진짜 섭섭해. 뭐라고 하시나요? 아니. 다현이를 이제 많이 챙겨주거든요. 아, 그렇긴 하지만 제가 무대를 나중에 봤을 때 창피하잖아요. 아, 멋있어. 그쵸. 그거를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좋아. 발전해서 잘한다. 이제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자. 잘한다. 무대 위의 어때요? 모습은 남들이 챙겨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최고예요. 굿굿. 잘한다. 굿굿. 우리가. 좋아. 오케이. 자, 드림캐쳐 멤버들의 캐릭터와 TMI까지 알아봤고요. 네. 저희는 맛있는 간식과 함께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채꿀디 아이돌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 아이돌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블라인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Ready? Ready! 안녕하세요. 저스트입니다. 네, 이번 앨범 저스트 비건의 타이틀곡 릴로드는요. 분노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네, 그럼 이번 활동 저스트 비건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저스트였습니다. 눈을 파지 난 더 베베베 more the one 하나 보여줄게 this is real 거침없이 going higher 뒤돌아볼 시간 따윈 없어 we got it 매일 난 전일업 전필업 번일업 올라갈 준비해 more pushing me hard 어제의 나보다 강해져 better than yours we go hard like this we go hard like this 활활 타올라도 get on the floor 시작의 노래 돌려 퍼지기를 원해 타올라 MBC 라디오에서 아이돌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시즌2 지금부터 드림캐쳐의 미스터리한 케미 속에 과몰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캐쳐의 프라이빗 메시지. 네. 네, 한 분씩 나에게 도착한 품에를 읽고 누가 보낸 메시지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음흠. 먼저 다미씨 프라이빗 메시지부터 읽어주세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 다미 힘들어도 티 안 내고 항상 묵묵하게 잘 챙겨줘서 고마워.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뒤에 와서 훅 챙겨주는 심쿵 다미가 있어서 든든하다. 든든하다잉. 누가 진짜. 보낸 메시지 같습니까? 저는 지유 언니요. 지유 언니일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최근에 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어떤 다른 그 인터뷰에서 다미가 뒤에서 잘 챙겨준다라는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가지고 뭔가 지유 언니가 썼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아, 네. 바로 안 밝히는 거 지유 씨. 자, 지유 씨 읽어볼게요. 투 지유. 기운 빠질 때 쳐다보면 귀여운 얼굴 하고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나 알 것 같은데. 누가 보낸 거 같아요. 누군 거 같아요. 누굴까? 시연이? 예? 아니에요. 아니야? 와, 거짓말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한다.
들켰어. 아, 너무 한방 웃음을 주셔가지고 일단 넘어갈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수아 씨. 당신은 생각보다 늦게 잡니다. 팩 한 시간 너무 길어. 나는 졸립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나 이거 누군지 바로 알 것 같아. 알지. 바로 지금 유현 씨를 계속 보고. 네네. 유현 씨 같나요? 같은 룸메거든요. 아 근데 수아 씨는 팩을 한 시간씩 하시나요? 그 피부과 팩이어가지고 꼭 한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미안하죠. 미안하죠.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유현 씨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다 잘하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힘든 일이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너랑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럼 다음 명절 때 또 연락하자. 다음 명절 때. 다음 명절 때 연락하자. 1년에 두 번. 명절.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예,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연락을 하는 그런 사이. 명절 때 연락하는 사이입니까? 너니 한정이다. 와 나는 이 전, 명절 전까지는 와 지유 언니인가 보다 했는데 나도. 명절 명절 한, 동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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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맞아 이러는데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네. 자 가현 씨 가현 다음 명절 안녕 가탄 우리 막내 진짜 잘 큰 것 같아.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도 많이 수고했고 나는 가연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면 좋겠어. 충분히 이쁘고 잘하고 있으니까 이번 활동도 덜 예민하게 재밌게 하자. 널 사랑하는 누군가. 와, 덜 예민하게. 나 아닌데. 아, 덜 예민하게. 이거 잘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아니라고! 야 지금 나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네, 수아 씨는 약간 아니 아니요 가탄이란 말을 쓰는 언니가 수아 언니 아니고 다미 언니. 난 아니야. 난 그렇게 길게 안 써. 어 그러니까 길어. 나도 그렇게 안 해. 몰랐어. 일단 넘어가 봅시다. 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케이. 네. 아니 오늘 한동 씨도 굉장히 뭔가 조용한 느낌이면서도 또 조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편이에요. 한말 만남 있잖아요. 한말 만남 스티커. 한말 만남 만남 스티커. 오케이 오케이. 투 한동 최근 우리 취향도 그렇고 얘기도 잘 통하는 게 너무 새롭고 재밌다. 동동 씨가 우리한테 마음을 연기 많이 느껴져서 좋고 동동 씨 속마음도 잘 털어놔줘서 고마워. 지윤가? 지윤 언니 같은데? 왜 다 지윤 언니야? 왜 다 지윤 언니야? 감이 아니야? 지금 지유 씨 예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동동 씨 시현 씨 열어볼게요. 뿅뿅뿅뿅뿅. 오 우와. 투 시현. 전 시현님이 있어서 인생이 두 배로 즐거워요. 시현님. 모든 게 재밌고 그냥 있어도 웃기고 대화를 하루 종일 해도 질리지 않아요. 쭉 함께하면서 행복 지수 많이 올려보아요. 시현님 최고입니다. 나도. 누구 누군데? 지유 언니. 지유 씨.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멤버들이 다 약간 편지를 일부러 자기 티 안 내려고 엄청 좀 길게 쓴 편인 것 같아. 그렇죠. 지유 씨가 지금 좀 예상이 많았어요. 약간 네. 스윗한 편이어가지고 지유 언니가. 스윗한 편이죠. 맞아요. 맞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스윗한 모먼트 뭐가 있었나요? 예전에 제가 언니랑 지나가는 말로 막 아 뭐 이런 저런 막 언니 있어서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언니가 저한테 나도 시현이 같은 동생이 내 동생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 맞아. 표현을 되게 잘해요. 네, 표현을 너무 그리고 기억을 되게 잘해줘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 표현을 이거 멤버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네. 네. 인썸니아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누가 보낸 품에인지 예, 좀 공개를 해봐야겠죠. 자 먼저 다미 씨에게 써주신 분이 누군가요? 궁금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둘 셋. 다현이야? 야야. 우와 잘 썼다. 뭐라 대박. 지유 씨를 예상했었는데. 근데 왜 품 다미가 왜 말랐지? 왜 말랐지? 왜냐면은
언니라고 하면은 내가 알지, 너무 딱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익명으로 해야 돼. 썼다가 바꿨어. 잘했어, 잘했어. 티날까봐. 오케이. 자, 주시. 누굴까? 누굴까? 시현이 같은데? 진짜 궁금하다. 시현 씨를 예상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아, 시현이야. 진짜 근데 씨였습니다. 거짓말 진짜 못한다. 진짜. 진짜. 그리고 이렇게 멤버들이 길게 썼을 줄 몰랐어. 티를 안 내려고. 티를 안 내려고. 티를 안 내려고. 예, 시현 씨였습니다. 아. 자, 수아 씨도. 진짜 너무 궁금해요. 자, 수아 씨는 유현 씨. 언니를 제일 모르겠어. 나 진짜 나 진짜 모르겠는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네. 유현 씨. 와, 유현 거의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느낌처럼.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유현 씨도. 네, 오케이. 뽑아보겠습니다. 한동 씨 예상했었습니다. 오, 아미. 아미 씨가. 아미 씨가. 명절 때 연락하자고. 명절 때. 찐친이다 둘이.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맞대요? 네. 맞대요? 네. 네.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아~ 다음 명절은 좀 남았기 때문에.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다음요. 가연 씨도. 저는. 네. 오. 똥구리 똥똥. 맨살 맨살. 아니 가연 씨가 아까 그 가탄을 이제 그러니까. 얘기하는 본으로 언니가 아닌 줄 몰랐지. 어, 아니죠. 일부러 썼네, 일부러. 아니 사실 제가 네. 하나 더 넘겼는데. 네. 어떻게 썼냐면 네. 뭐지? 이번 활동도 덜 예민하게 하, 예민하고 샤프샤프 잘 먹고 이렇게 썼어요. 아~ 가연이가 최근에 샤프샤프 진짜 빠졌어요. 아, 맞아요. 샤프샤프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행복했으면 좋겠다. 감동이네요. 아~ 좋습니다. 좋은 마음. 샤프샤프. 예. 또 먹으러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연 씨가 참 표정이 많네. 네. 네, 많아요. 자 한동 씨도. 저는 어디 있어? 어. 아, 지연이. 아~ 취향에서 그냥 확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자 시연 씨도. 너무 궁금하다. 정말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야. 자 지유 씨 예상했었습니다. 원, 투, 쓰리. 와 수아 아 제가 지효 언니를 예상했다가 바로 언니한테 눈으로 네. 언니죠 이랬는데 네. 표정 못 숨기더라고 아~ 거짓말 못 수아 씨가 수아 언니도. 또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품의 정체가 좀 밝혀졌는데 좀 나 이 사람한테 답장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아 저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수아 씨 수아 씨 남겨야죠 남겨야죠 네네 네. 나는 졸립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네 저도 너무 사랑하고요. 네. 하지만 하지만 한 시간만 불 살짝만 키우고 괜찮습니다. 한 시간쯤이야.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이해합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그 시간을 좀 당기면 되잖아요 앞으로 못 당겨요 네 거실에서 팩합시다 거실에서 팩합시다 그러고 그래. 로션을 발라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로션을 들고 나갔어요 그니까요 네, 노력을 했고 근데 네, 저 노력했습니다 스윗 스윗 요즘에는 뭐 노력 다 해볼게요 네 네. 귀여워 훈훈해 고마워요 고마워 훈훈해 오케이 오케이 유현 씨 약간 좀 잠기가 밝나요? 좀 밝은 편인데 굉장히 어두워요 너무 피곤하면 굉장히 어둡고요 굉장히 시끄럽게 자고요 네 제가 좀 그런 편입니다 뭘 어떻게 자면 시끄럽게 잔다는 얘기예요 코를 좀 피곤하면 좀 고요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같은 방 쓰면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죠 그렇죠 저렇게 또 답장까지 남겨봤습니다. 아, 네. 재밌어요. 네. 네. 아쉽게도 맞춰야 할 시간이 됐는데 시간 되게 빠르다. 팬분들에게 한 분씩 그래도 이야기를 남기고 그렇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미 씨부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썸녀들 저희가 공백기가 좀 길어서 오래 기다렸는데 이렇게 정규 2집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저희 매종 활동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예. 저희가 얼마 전에 대면 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때 뭔가 다시 썸녀들을 보니까 뭔가 제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항상 제가 살아있는 기분 들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썸녀 생각뿐이에요. 저는 썸녀도 제 생각하고 있나요? 등등. 오늘 밤 꿈속에 놀러 갈게 썸녀. 자 넘어갈게요. 네 일단 지금까지 컴백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잘할 테니까 많이 표현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응원 많이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활동도 화이팅 할게요. 얍! 얍! 예, 좋습니다. 뭐지? 응? 어, 썸녀? 항상 옆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썸녀도 제 비타민이니까 오래 가자. 좋아요. 자, 샤시. 항상 우리 인썸니아가 있기 때문에 드림캐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썸니아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아껴요. 예, 좋습니다. 오케이. 아까부터 이거는 무슨 새로운 하트예요. 들고 있어요. 수영 하트. 와, 신기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좋습니다. 앞으로 많이 해주세요. 네, 또 오케이 오케이. 배워갑니다. 또 하트 하나 배워갑니다. 하트 하나 배워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돌 라디오의 공식 엔딩 퀴즈입니다. 귀엽고 깜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돌 유니버스에 뜨는 해는 아이돌 라디오 나사랑. 네. 네. 아이돌 라디오의 별자리는 도나기 언나기. 수아 씨 목소리밖에 안 들려. 자, 체디와 꿀디가 함께하는 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2는요 목요일 저녁 8시 돌랑이들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엔딩곡으로 드림캐쳐의 스타일라이트 들으면서 돌랑이들 안녕. 하늘 속에 별빛처럼.